I am hey.이번에 진짜 너무 다 뭐 나오기만 하면 잘 나와갖고 이번에 대가리가 또... 너무 아파 이마 빡빡해 막 사고 막 이러던데 이거부터 뜯어볼까요? 설레니까 내가 언니랑 뜯으려고 꼭 참았잖아 이것도 뜯을까요? 언니도 언니도 잘 나왔네 조언이도 뿅 나왔어 아! 나도 그랬네! 갑자기 보다가 슬 형 얘가 나왔어 다 똑같아요. 나 다 다른 사진 썼는데 이게 그건가? 기원 찍은? 아니야. 이거 아 처음에 기차 켤 뭐야? 근데 청량 의미가 있었어.
아 그래요? 왜? 왜? 기차길 거기 써 있어요. 뭐 멀리 제가 못 가겠어요. 깔짝 놀라. 아 그게 하나지 맞아 맞아. 이거 되게 안 해봐. 이거 다 예쁘네 얘네. 주얼이 진짜 얼굴은. 아니 이걸 하고 좀 보여주지. 그거 CD. 앨범 이렇게 되고. 반투명이네요 이번에. 그냥 그래요. 그 보이자 그 CD가 있고. 어 근데 이게 은근히 CD 디자인도 중요한 거 같아. 맞아 맞아. 이렇게 딱 붙였을 때. 어, 태원에 나온 거 친구잖아. 체프 있거든 친구. 이렇게 한 거구나. 알았어. 봐봐. 우와 뭐예요? 짠. 뭐야? 이게 지금 그 지금 영혼이 못 터졌어. 그러니까. 뭐야? 아 뭐야? 왜? 이거. 아 이게 여기에도 있는 건가? 아 그러겠지? 나 이걸 안 봤으니까. 오늘 그 언니 친구 뭐지? 무슨 사진? 거기 사진장에 있나 봐요 콘서트장에. 그거 찍으러 갔다가 럽드 사 그거 싸에 사가지고 형 언니 나와서 그 자리에서 민영이 바꿔서 지금 엉큼 보러 가고 있. 와 그 언니가 보내준 그 복화? 아니, 진짜. 그 민영이랑 주원이만 지금 다 바람에 나가서. 그 보완이 되네? 중복 뽑았나 그 사람? 아 체가 다르거나 뭐 중복고. 근데 저는 항상 잘 나온 기준으로 갖고 싶던데. 근데 주원이 나도 이번에 갖고 싶어. 아 아니야? 어? 어? 아 뭐야? 주원이 얘기해 주원이 나왔어. 아 그러네 다 형원이네. 이것도 다 주원이네. 이건 또 민혁이야. 응? 그러니까 아, 이거는 안 맞춰주고. 포카처럼 그건가 보다. 얘는 근데 또 똑같이 들어있어요. 주원이 거에. 진짜 랜덤인가 보다. 근데 이건 굳이 랜덤으로 할 필요가 있나? 포장하기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. 이것도 근데 중복 없이 들어있는 거 같거든. 되게. 아 그런가 보다. 세트로 사면 그런가 봐. 아 근데 이 주얼 룸 진짜 예쁘다. 제 스타일. 아씨 이거 부러져서 왔어. 헐. 짜증나. 어머 아예 그냥 댕강났네. 응. 중형 얼굴이. 아 너무 웃기다고 이거 왜 얘만 조그만 거죠. 하이 중복 나왔어. 아, 교환해야겠네. 아니 민영이가 언니 하나 가져가요. 아싸. 나 다 또 누가 남았죠? 아 많이 나 천민이 없네. 천민이 제일 잘 나왔는데. 그래요? 그, 나는 아까 진짜 되게 봤잖아요. 아, 세연이 잘 나온다고. 이 포커가 잘 안 뜨는 것 같아요, 창균이가. 진짜 확률적으로. 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. 제가 제 손으로 뽑은. 아, 그 러시아어 그거 친구가 줬을 때는 뭐지? 아예 진짜 포장도 안 뜨는 거 줬어가지고 민혁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. 아, 이거 마지막인데. 아, 이런. 아이. 아, 왜 그래? 또 누구야? 이거 주원이 아니었잖아. 누구 잘 됐다. 기현이가 없네. 그 베풀어야겠다. 내일 셰프 생일 축하드리려고 만나거든요.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막 언니 이거 어디 넣을지 정해가요. 이게 이 OPP 필름이 문양이 여러 개거든요. 문양? 아니 하트 모양, 별 모양 있는데 어울리는 거 넣어서. 아까 그 반짝이처럼 하트. 그래도 세프 만났는데 다행이다. 러브 버전이다. 뭐야? 버전 3? 에이! 뭐야? 처음 봤어. 잘생겼어. 떨어졌어요 그냥? 아니 이거 진짜 처음 봤어. 깜짝아 얼굴 본 게. 아 이거 보고 그때. 와 뭐 많다 이거. 와 폴라 아이엠 더. 뭐야 아예 마이애미라고 써있어 그냥? 뭐야? 기현이는 무슨 막 이것저것 써있던데. 아 그래요? 본인이 그냥 그럼 이름 갈기는 건가? 야 그게 글씨체로 써있던데 진짜. 아 근데 이거 진짜 화제 진짜. 아 이거 그거다. 바이보자. 저 아,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. 이게 제일 좋아. 그냥 뭔가 쨍한. 아 이게 러브다. 아 헷갈려. 저 그런 건 아예 모르겠어. 이거 그냥 음악가. 거기 음악집 돌렸는데. 예쁘다. 이 앨범이 뭔가 딱 이 컨셉에 맞는 정석이야. 정석.
엄청 많네. 뭐가? 얘도 있는데? 이건 다시 깰? 네, 이런 건 넣어주세요. 확실하게. 잘 나왔어. 근데 저런 거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. 와. 아, 초록색 도트. 잘생겼다. 그래도 나왔다. 나왔다, 나왔어. 와, 되게 구성이 많네. 이건 뭘까요? 편지인가? CD. 아, 이게 CD. 멤버들 거기서도 그 얘기 했는데. 이게 뭐? 이게? 앨범 사놓고 CD 들고 이게 뭔가요? 이러고. 아직 3시 반도 안 됐어요, 언니. 아니, 시간 너무 잘 갔네. 잘 왔다. 뭐야? 우와, 충격. 아, 번호 너무 작. 그 이번에 노래 너무 좋아. 아, 이거를 그냥 확대해서 갈겼구만. 그래서 다 떴구만. 갈겼대. 오, 기억이 났다. 다 봤어. 앨범 봐요, 앨범. 이게 가운이에요. 와, 아 맞아 맞아, 가운이 바이브였다. 그래도 중복 하나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. 그렇죠 그렇죠. 아 세트가 그래서 중복이 거의 없다고 했어. 이게 그게 그러니까 봤죠. 봤어요 아까?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. 뭔가 무대 그 뭐라고 이것도 솔직히 잘 맞아 맞아. 아 근데 이게 잘 나왔어. 이 근데 그 핑 아 그건 못 가지. 그 첫 번째 그 핑크 모자 걘 그때 아, 진짜 그건 진짜 근데 이번에 다 잘 나와가지고 얼굴 사실 뭐가 대박 난 건지 그랬어.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은 것 같아. 이번에 진짜 많대. 이번에 길도 잃어버리고 저는 여전히
대한민국에서 아니 창균이랑 허니밖에 없잖아. 이거 이쁘다. 아 그 탑로더가요? 그죠. 잘 어울려. 둘 다. 네. 아 이게 이렇게 작은 공간이었구나. 너,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줄 알았지. 아니 언니 키 몇이에요? 69? 70? 어, 저 160이라서 충분해요.